이게 팔뚝인 거죠? 네. 어휴, 손이 이게 다. 세상에. 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것인지. 음식을 못 드시나 봐요. 이런 할머니의 체중은 고작 31.4kg. 어머니 키는 몇이에요? 68이에요. 168cm? 네. 168에 지금 몸무게 31.4예요? 아, 67kg 나갔었어요. 예전에는? 네. 키가 있으신데. 어우, 그러니까요.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나도 모르게 처음엔 보기 좋게 빠졌다가 네.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변했어요.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갑자기 확 줄었다는 체중은 병원에서도 마땅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. 저 갈비뼈가 가서 가면서 하나 둘 셋. 아 일어나지 못하시네. 아 힘이 없이 안돼. 이 근력이 없어.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. 지금도 계속해서 체중은 줄고 있다는 것. 아유, 안 되는데. 그러다 보니 이제는 혼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든 상황. 화장실 한번 가는 것도 할머니에겐 버겁기만 하다. 형이 다리 올려줘. 근력이 전혀 없으세요. 다리를 못 올리시네. 한 소리에 도움 없이는 화장실 문턱조차 넘을 수 없는 할머니의 몸 상태. 아이고. 더 걱정인 건 하루가 다르게 할머니의 기력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. 대체 할머니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이 빠진 건지. 지금 이래도 젊었을 때는 그래도 모델도 조금 서보고 노래도 좀 불렀고요. 사람들이 이뻐서 하여튼 지나가면 다 쳐다볼 정도였어요. 화려한 외모와 늘씬한 몸매로 인기가 많았다는 할머니. 와. 정말 사진 속 할머니의 모습은 누구보다 건강하고 아름다웠다. 건강해 보이는 게 전 싫었어요. 여자가 좀 야리야리하고 이런 거를 원했거든요. 그러니까 배가 고파도 병적으로 살찌면 안 된다는 그게 머릿속에 박혔었어요. 지금은 먹고 싶어도 밥 하루에 세 숟갈 정도 먹지만 그때는 30숟갈 먹을 수 있는 것도 억지로 살찔까봐 세 숟갈을 먹었으니 잠이 왔겠어요? 강박관념이 있으시군요. 늘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다이어트에 집착해 살아왔다는 할머니. 그런데 7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이상한 일이 생겼다. 갑자기 저절로 살이 빠지기 시작한 것이다. 처음엔 좋았죠. 저절로 다이어트가 되니까 50몇 킬로 막 이러니까 얼마나 날씬해졌겠어요. 저 주위에 친구들도 보기 좋다고 그러고 막 저도 좋았어요. 근데 너무 빠지니까 어느 순간 이게 아니에요. 걷잡을 수 없이 빠져나가는 살.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이 낯설기만 하다. 내가 봐도 내가 아니에요. 지금 미인아가 숨만 쉬고 있는 것 같아.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내 몸 하나 건사하기가 힘들 정도. 그럼 살이 올려야지. 아, 아이고. 옳지. 이쪽 살, 아야. 한솔이가 저렇게 다 옆에서 돌봐드려야 되는 거. 손녀 한솔인 이런 할머니의 손과 발이 돼주고 있었다. 할머니의 이부자리를 봐주고 한솔이 이번엔 또 뭘 하나 했더니 청소요. 아, 소년의 효녀. 아픈 할머니와 일하러 나간 엄마를 대신해 집안 청소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는 한솔이. 우리 안 힘들어요? 네. 이 정도면 안 힘들죠. 큼직하네. 아니, 바위 괜찮아. 오. 아이고, 뭐야. 청소를 마치고 이번엔